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아르티스 테마파크에 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굉장히 크고 멋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악어거북 최대 1m, 최대 100kg까지 성장을 하고 한 번에 수심 40m에서 50m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거북이가 있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등갑도 시켜주고 치악력 테스트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 그릿! 아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 여기 있나 본데. 우와 뭐야. 우와 자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그 돌덩이 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손 보이세요? 여기 크기가 제가 이게 악어거북인데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또 있네.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이거를 지금 여기 들어가서 꺼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진짜 큽니다. 이건 늑대거북이. 예, 얘도 큰데 얘보다 훨씬 커요. 자 오늘 그리고 도와주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르티스 아쿠아리스트입니다. 아 네 오늘 직접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장화 입고 오셨는데 네. 꺼낼 수 있으시죠? 혼자서? 아무래도 한 명도 좀 있으면 좋긴 한데. 아 네 아, 화이팅! 네. 숨 쉬러 올라온 거 봐. 뭐야 이거. 여러분들 머리 크기 보이세요? 참고로 저 뒤에 있거든요. 지금 아쿠아리스트 분 지금 좀만 이따가 하신다고 하셔서 예, 사실 도망 아 들어가십니다. 이게 혼자서 이게 절대 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kg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실제 와 오 야 이거 거대 공룡이야 공룡. 와 와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와 여러분들 이 친구가 지금 최대 1m까지 커지는데 어, 몇 cm 정도 되려나요? 와 아직 두 배는 더 커지겠네요? 최대 기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오늘 이 친구를 이 등갑을 이렇게 닦아줄 거고 뭐 그래도 생각으로 깔끔한데 인기가 좀 있어요. 이걸 닦아주고 그 이후에 치악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포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악어거북이 같은 경우는 스냅핑 터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에 혀에 보면은 이렇게 미끼처럼 달랑달랑 거리는 게 있어요. 그걸로 물고기를 유인을 해서 한 번에 낚아채서 먹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 어 근데 이 친구 그래도 생각외로 깔끔하네요. 내가 예전에 막 사진 보면 등갑이 엄청 더러웠었는데 아, 이 친구 말고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 와 나온다 나온다. 예, 이런 게 있기가 거북이들은 등을 스스로 닦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속 시원하죠? 얘네가 치악력이 10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200kg. 오 돌렸어. 지금 땀나시는 것 같은데. 자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아래에 약간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저게 미끼로 이렇게 쓰이는 혀입니다. 혀. 와 이 친구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들썩들썩 하는데 아 근데 혹시 이 악어거북이가 엄청나게 큰데 혹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 정도는 한 40년 살았다고 보시면 30년 우리나라 와서 한 10년을 추정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 추정으로 여러분들 이 친구가 거의 40살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악력 테스트인데요. 이 한라봉은 그냥 한번 무나 안 무나 테스트용으로 사왔습니다. 아 이거 1,8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로는 비트입니다. 비트가요 여러분 진짜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한데 이게 한번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요리해 보셨나요? 당근. 당근 같은 경우에도 제일 먼저 익히려면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대망의 무까지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레시피릿. 자 우선 한라봉은 주스 만들려고. 야, 친구야 주스 한번 만들어봐.
거야. 야, 한라봉 주스 먹으라고. 한개는 바로 비트입니다. 얘는 2,600원. 자, 수호신이시여, 현무이시여, 이걸 한번 물어주셔서.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살아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강가나 해외 강가 이런 데 놀러 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나 무서워. 잠깐만. 아, 씨, 나 무서워. 죄송해요, 여러분. 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 우와.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지금 비트가요, 그냥 저희가 사람이 깨물어도 잘 안 깨지는 이 비트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옆에가 깨진 거예요. 덜덜. 3단계 당근입니다. 뚜둥. 아, 당근이랑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 뭐야? 맛있나? 맛있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단계입니다. 무인데 이게 커가도 될라나? 어, 야야야. 옳지. 와, 일자로 그냥 싹 다 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그냥 얄짤 없어요. 이게 무는 게 이 친구가 이게 지금 커서 잘 못 무는 거지. 그러니까 입 끝에만 물리잖아요. 그 부분은 진짜 다 갈립니다. 아, 이제 안 하는구나. 이번에는 좀 더 잘 물 수 있게 이거를 잘라왔는데요. 한번 줘볼게요. 예, 형님 왔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와, 나갔어 그냥. 폭발이 나갔어요, 여러분. 와, 이제 무도 그냥 파인애플, 뭐 호두 이런 거 가져와도 사실 다 깨물었겠네. 여러분들 가차 없이 그냥 바로 다 깨집니다. 네, 끝이네요. 예. 네. 와. 와, 이제 이 현무 친구는 이제 이 청소도 했으니 다시 본래 집으로 들어갑니다. 와, 그래, 잘 가. 그 여자친구 옆으로 바로 가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고대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 아시죠, 여러분들? 비라루쿠. 그리고 와, 얘 진짜 예쁘다. 이 친구는 엘리게이터가라는 친구인데 순백색이에요. 약간 하얀 색깔 플래티넘. 근데 이 친구들을 먹이를 한번 줘볼 거기도 한데, 더 신기한 거는 여기에 이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푸른 상어님께서 살아있는 절단기라고 할 정도로 별명 붙여질 정도로 치악력이 좋은 친구인데, 야, 아, 절로 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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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들어. 어이, 어우, 착하네. 저 친구를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사료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뚜둥, 뚜둥. 오호, 먹은 거죠? 네, 방금. 썰은 거 맞죠? 네, 그럼요. 안 보였는데? 오호, 지금 이 친구가 아직 다 성장한 거는 아니죠? 그럼요, 아직 애기예요. 그러면 한 5m 가까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얘가요? 네. 아유, 아직 작구만. 많이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물속 안에서 만나면은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장난 아니죠. 와, 움직인다. 이게 여러분들 갑옷매기입니다. 지금 제가 얼핏 봐도 한 7, 80cm 정도 돼 보이는데 덩치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악어거북이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착력이 강하다는 거 보셨죠? 이 친구들은 미국 남동부 쪽의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 강부터 하천, 시내가 물만 있으면 이 친구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놀러 갔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세생! 아, 너무,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에이? 아유, 돌체 라떼 모카 보고 싶다.